네, 소장님. 어, 예. 네,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소장님. 이 막힌다고. 아, 예, 반갑습니다. 니가 좀 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전용 옥천면 아시니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매물 소개 영상이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건축 현장, 지금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를, 한창 지금 건축 중에 있는 현장에 좀 나왔습니다. 총 4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2채는 철근 콘크리트 조로, 이렇게 좀 시공을 하고 있고요. 2채는 굉장히 아담한 소형 주택, 복층형 구조의 한 15평 되는 구조로 굉장히 아담한 주택을 목조로 이렇게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좌측에 보시면 적벽돌로 이렇게 좀 고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저 주택에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밑에 있는 주택들도 이렇게 좀 다 순차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뭐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주말용 주택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축을 좀, 계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의사항, 좀, 뭐 그런 게 좀 필요한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현장 소장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뭐, 대략적인 것만, 기본적인 정보만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아담한 목조주택 두 채는 이제 제가 건축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도급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와 어떤 그런 형태를 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금 짓고 있는 저 두 채는 이제 아는 지인이 좀 계속 활용을 할 주택인데, 매매할 목적은 아니고 직접 사용하실 그런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부터 가서 현장 소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지금 한창 그 창호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창호 시공 중에 있고, 골조와 외장 마감재는 다 올라간 상태고요. 지붕 공사까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좀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뭐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 방 두 개, 욕실 두 개 구조로 약 한 24평에서 25평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대지는 한 뭐 130평, 14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어수선하죠, 굉장히. 네, 그러면은 여기 현장 소장님 한번 만나 뵙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주말용 세컨하우스, 네, 세컨하우스 계획하고 계신 분들 좀 주의하셔야 할 분들, 이제 그 건축업자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워낙 이게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네, 소장님. 예. 네,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소장님. 이 막힌다고. 야, 소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나? 예, 현재 지금 어떤 뭐 이렇게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부분. 저는 청풍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용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랑은 뭐 몇 번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장님이시고,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철코원으로 두 채 올라가고 있는 이 현장을 좀 담당하고 계신 소장님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창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현재 공정이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콘크리트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 예예. 예. 이제 대충 청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 공사 중인데, 네네. 내부 공사 앞서서 이제 모든 창호가 다 껴지고 문 다 껴진 상태로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이 되거든요, 순서상. 예예. 예. 그런 상태고. 그럼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 저 안에 보면 이제 다른 거 뭐 전기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볼 수가 있는데, 네. 저 굵은 선 있잖아요, 저거. 네, 네. 저거는 뭐죠? 전 현재 에어컨 선. 아, 에어컨도 매립으로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초에 공사할 때 다 매립으로 들어가나 봐요? 네, 그렇죠. 벤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하고. 네네. 공사를 원래 집을 질 때부터 하면은 깔끔하고 저기 정리가 잘 돼서 가능하죠. 아, 그러겠네,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단열은 지금 뭐 어떻게 단열재를 쓰고 있죠? 단열은 지금 현재 135mm 난연 2급짜리 쓴 상태고요. 네네. 지금 뭐 개인 주택으로서는 이 정도면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네네, 그 시스템대로 일을 한 거고,
그리고 외장재는 이제 그 단열재 위에 벽돌이 붙어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태예요. 그럼 뭐 준공 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예, 시공을 했을 거라고 네, 네. 예, 생각들고. 뭐 요 정도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20평대 뭐 이렇게. 예, 요즘 이런 게 또 추세고. 네네. 또 양평에. 네네. 이런 정도가 인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처음 건축주로서 어떤 건축업자와 이제 도급 계약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 뭐 견적 부분이라는 게 비용이 지금 건축 자재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에 너무 갑자기 심하게 올랐다 하기 때문에 네네. 계약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분쟁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아직도 계속 상승 중이고 좀 어느 정도는 더 상승한다고 보고 계약을 하고 일도 또 추진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도 공사 공정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나 많이 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요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처음 이제 조그만큼 거지만 지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피부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쟁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좀 신축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장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현장 때 그러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많이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네, 많이 선호하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갈 거고 지금 뭐 최근에 그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레미콘이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신축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조금 현장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좌측에는 지금 아직 그 외장재가 아직 안 붙어가지고 밑에 있는 주택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내려가시면 아 참고로 제가 제 거를 이제 제 거를 분양은 하긴 할 건데 그걸 이렇게 막 홍보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주택도 철근 콘크리트 주택 약 35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해서 두 채 같이 지금 소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이 현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지금 창호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창틀만 작업하시고 내려오셔서 여기도 창틀 작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이제 제 현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집이 커 보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 지금 이쪽에 이제 뒤쪽에 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땅 모양, 땅 위치 때문에 주차장을 좀 넓게 뺐습니다. 넓게 뺐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쪽이 이제 메인 바닥, 그다음에 이제 인부도 쉬는 공간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정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 네,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2층 주택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층고가 약 4m80에 뭐 이렇게 바닥 평수는 10평이고 복층으로 한 5평 정도 다락을 뺐어요. 그래서 15평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드 이제 모노 타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유행이라서 원래 목조에는 벽돌을 잘 안 쌓죠. 근데 저는 미장을 다 하고 타이백 미장 그다음에 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돌을 지금 모노 타일을 붙이고 있어요. 좀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관리적인 측면도 좋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금 오늘 이제 쉬시는 날이라 아무도 이제 인부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좀 영상 촬영을 찍고 있는데요. 내부도 보시면. 오늘 저기 방통을 했습니다. 방통 작업 받아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부 단열재 같은 경우는 연질폼, 예, 연질폼으로 다 싹 폼으로 다 쌌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층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를 가장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동식 주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는 분하고 이제 똑같이 시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현장 시공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많이 찾습니다. 아담하고 집이 그렇게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이렇게 아담하고 오셔가지고 잠깐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 평수가 10평밖에 안 되면 마당이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도 놓고 뭐 텃밭도 좀 하시고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요런 세컨하우스를 좀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거 많이 찾으시는데 저 또한 이제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거니까 포함은 안 되고요. 뭐 어쨌든 요렇게 현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도 뭐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고 많이 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렇게 현장 하여튼 보시고 자 나중에 정말 깨끗하게 다 시공이 완료됐을 때 모습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건축 현장, 신축 현장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는데 많이 미흡하죠. 전문적인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언제든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전화를 주셔도 돼요. 제가 댓글을 지금 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는 매물 영상으로 또 가지고 매물 영상과 뭐 이런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